네, 오늘은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의 저자 이정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가 이정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쇄 창업으로 총 17회 창업을 했고,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세종대학교 융합창업전공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번 창업하시고, 이제 창업을 알려주는 교수님이시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겸임교수. 네. 네. 제가 작가님 그 책을 봤는데, 네. 작가님이 이제 현대차라는 좋은 기업에 계시다가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보통은 이제 뭐 내가 뭐 대기업에 못 가.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창업을 하면 조금 가볍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를 다니셨다는 거는 그 복지와 그 연봉을 버리고 아,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회비용이 좀 컸죠. 네. 네. 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이게 그 현대자동차에 제가 이제는 한국 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네. 이번 달부터 네. 한국 나이 27살, 만 나이 25살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네. 회사를 정말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쵸. 현대차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네. 이 대기업들은 다 좋아요. 뭐 네. 삼성, 현대, LG, SK, 롯데 다 좋은데 현대차는 그 중에서도 저랑 조금 결이 맞았어요. 뭔가 약간 남성스러운 회사고 네. 조금 강인한 이미지가 있고 네. 그래서 저랑 이런 취향도 되게 잘 맞았고 회사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요새 이제 우리 수명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마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정도가 됐는데 이게 50년 뒤에 네. 통계학적으로는 100세를 찍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늘고 있는데 이 정년 퇴직 기간이 네.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과학의 발전도 있고 이제 하면서 이제 회사들도 이제 더 어린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려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네. AI까지 나와서 사람을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제가 입사했었던 2011년에는 막 그때 퇴사하는 이제 선배들이 한 5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제가 퇴사를 하던 2021년에는 50대 초중반으로 그 10년 사이에 이게 벌써 또 앞당겨진 게 약간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회사 안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나한테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긴 수명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비를 하는 게 네. 현실성이 있는가? 이 회사는 분명 좋은 회사는 맞아요. 네. 내가 이 회사를 뭐 50대 한 후반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한 80살에 죽어요. 그 시나리오라면 저는 현대자동차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퇴사 시점은 앞당겨지는데 네.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거 내가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좋았던 회사를 네. 정말 따뜻한 집밥이 맨날 나오고 네. 복지도 와 너무 좋아요. 그쵸. 정말 최고의 회사였는데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는 이제 회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입사했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효도한 느낌이 드는 게 네.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자식 농사 잘 졌다. 와.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네. 자식 현대차 들어갔다고 하면. 네, 네. 그래,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라기보다 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늦게 나오냐, 일찍 나오느냐. 아, 그죠. 네. 물론 회사는 언젠가 모두는 나와야 되는 이제 공간이기는 한데 내가 그때까지 정말 나한테 허락된 시간까지 다 회사를 다녔다간 내 인생을 대비하지 못할 네.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네. 이제 정말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뒤로 한 채 이제 나오게 됐죠. 아, 그럼 이제 뭐 주변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한테 네. 아, 저 퇴사 고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혹시 나누셨나요?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난 그냥 마이웨이다 하고 다 그만두신 건가요? 이거에 나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총 17번 창업을 했는데 네. 그중 12번을 네.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 내규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네. 이 그 질문 안에 네. 일단은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규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렇죠 겸직 네. 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느냐 가 있는데 첫 번째 내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삼성의 갤럭시를 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을 쓴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삼성의 주주죠. 네. 1주라도 네. 저는 삼성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수십만 명의 주인 중에 한 명이겠지만 네, 삼성전자의 주인인 제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한테 어, 갤럭시가 훨씬 좋아요. 갤럭시로 바꾸세요. 왜 애플 쓰세요? 하면서 영업 및 광고 행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갤럭시로 갈아탔다고 해볼게요. 네. 저는 삼성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의 주인으로서 네. 저는 삼성에 이제 노동을 제공을 한 거죠. 이게 겸직일까요? 아, 뭐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에이. 일단 뭐 분석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네. 자, 똑같이 제가 제 회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의 100% 주주입니다. 네. 유일한 주주인거예요. 네. 그리고 제 회사에 노동을 제공을 해요. 네. 저는 겸직일까요? 이 차이는 네. 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전자 1주였고 하나는 제 회사의 100% 주주였다는 그렇죠. 것과 네. 비상장 회사와 네. 상장 회사의 차이가 있는데 네, 네, 네. 그게 법률적 해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겸직이 되려면 직업이 성립이 돼야 돼요. 네. 두 개의 직업이 겸직이잖아요. 그쵸. 직업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네. 되는데 첫 번째가 노동의 제공이고 두 번째가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직업으로 판명이 나지 않아서 겸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를 만들고 노동을 제공했다고 한들 네. 임금을 받지 않으면 네. 겸직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임금이 그냥 수익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수익하고 별도로 이제 정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임금이죠. 공식적인 4대 네, 보험도 네. 받고 네. 세금도 떼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 물론 말씀이시죠?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있으나 네. 인사에 끌려가더라도 네. 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치. 그쵸, 네. 그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 밖에서 노동을 하는 거를 회사는 막을 수 없는 게 그런 봉사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교회나 절에 가서 주차 지원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노동 제공하고 그쵸. 임금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상이 그냥 내 회사일 뿐. 네네.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인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친구들한테 아이폰 쓰는 친구들한테 갤럭시가 더 좋다고 말하면 이게 겸직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인사팀이 그냥 바로 수긍을 했나요? 그래도 이게 좀 처벌할 네. 수 있는 내규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데 아 그게 없었다.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처벌하려면 그쵸. 주식 투자를 막아야 돼요. 저는 비상장 회사인 네. 제 회사에 주식 투자한 투자자지. 네. 다들 약간 인사에서도 방금 이런 표정이 나와요. 네, 네. 약간, 아씨, 뭔가 걸어야 그쵸, 되는데 그쵸, 네. 아, 걸 게 없네. 그치. 근데 어차피 회사는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나는 너네한테 임금을 받은 만큼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이 계약에 위배가 안 되면 네. 내가 뭘 하든 내 인생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어차피 네. 나올 회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인드로 회사에서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도 네. 내가 뭐 회사를 위해 평생 살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17개 창업 사례 중에서 12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럼 하나가 잘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내가 전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회사 밖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졌을 때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뭐 주변 동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별 만류를 안 했겠네요? 일단 동료의 만류는 네.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순간 동료들이 좀 나뉘는 게 첫 네. 번째는 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한번 네. 좀 감을 잡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제 방어 기제가 출중하신 분들 그러면서 야 정말 딱 보면서 야 회사를 다니면서 저러면 안 돼 네. 저 겸직 아니냐 도의적이지 않아 그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초에 저에 대한 이제 본인의 방어 기제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케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애초에 응원을 했고 또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네. 이제 회사를 나갔을 때 가장 큰 위험이 야 너 나갔다가 돈도 뭘 못 벌고 망하면 어떡했네 이미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벌어놓은 상태니 옮기는 걸 막을 논리가 없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나간다 그랬을 때, 그래 나와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 결혼을 그때 하신 상태였나요? 네, 제가 네.
2011년에 입사를 하고 네. 2014년에 네. 결혼을 했고 아... 퇴사는 2021년에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애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했죠. 그 아내분도 적극 지지를? 저의 그 공동 창업팀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아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17개의 그 창업 아이템 네. 사업들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그 저도 있었는지. 이게 17개를 네. 이제 구구단처럼 모델어가지고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인가요? 네 순서입니다. 네, 네. 순서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색은 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제 폐업이 된 네. 흰색이 아직까지 살아서 저한테 이제 매월 매출을 안겨주는 것들인데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15년에 준비를 하고 16년에 네. 첫 창업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앱 열풍이 그쵸? 불면서 막 네. 유니콘이니 데카콘이니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앱을 맨 처음에 시도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쪽의 일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비더시드 엑셀러레이터라는 창업기업 보육 및 네. 컨설팅 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조를 몇 번 했다가 화장품도 제조하고 뭐 숙취해소제도 제조했다가 네. 둘 다 대차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쪽으로 좀 돌려서 온라인 커머스도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뭐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라던가 이제 스튜디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네. 와가지고 영상 찍기 전에 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회색 처리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클래식 문화예술 공연 기획사. 오, 네, 좀 네. 독특하죠. 네, 네. 또 하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창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그 오픈 AI 챗GPT 만든 네. 샘 알트만의 블록체인 신사업 이 월드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한국 파트너로 이제 한국에 있는 일들을 운영도 하면서 네. 이제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농업 회사도 있어요. 이제 산삼 전문 브랜드 네, 삼이오 네. 1차 산업부터 블록체인 네. 회사들까지 네. 4차 산업까지 와. 모든 산업을 네. 다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혹시 이게 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뭔가 연관성이 좀 있나요? 이게? 없어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봐야 일단은 제가 총 17번을 창업을 했고 네. 그중에 이 회색 음영된 게 11개예요. 네. 6개가 생존에 있는 건데 제가 창업을 어떻게 17개 창업을 한 그 뭐 로직이 있나요? 또는 그 중에서 11개를 폐업했으면 네. 11개를 폐업한 로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네. 하는 순간 창업하고 하는 순간 폐업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과 폐업에 굉장히 그 문턱이 났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이거 이때 네. 해버리고 보다 하는 순간 그냥 접어버려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창업하고 네네. 데미지 없이 폐업하죠. 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창업에 대한 생각 중 하나가 네. 야 창업비용 많이 들어. 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든 건 뭐예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여태까지 생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네네. 좀 그 패턴을 발견을 한 게. 네. 이게 제가 여태까지 창업에 쓴 돈들이에요. 창업 비용. 네, 이 까만 애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까 네, 거랑 네. 반대가 됐는데 네. 돈을 제가 2천만 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썼잖아요. 네. 1천만 원 여기도 쓰고 4만 원도 있네요. 네네, 4만 원도 있고 1천만 원 이상 돈 쓴 것 중에 살아남은 게 없어요. 오, 그러네요, 진짜. 3천만 원짜리 날리고. 네. 와, 올해 영원히 다 살아남았네요. 네, 영원이랑 뭐 100만 원도 안 쓴 애들. 네, 50만 원 뭐 이런 거. 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살아남았고 네. 돈 쓴 애들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네. 저도 이제 후행적인 분석이긴 네. 하지만 네. 돈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고스톱이나 포카 치시나요? 아니요. 둘 다 안 하세요? 네. 아니면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재밌는 이제 도박 내기를 한다고 네. 칠게요. 네. 주사위 굴리든 뭘 하든 네. 홀짝을 하든 네. 판당 한 1,000원씩 걸어요. 네. 그럼 저랑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뭐 술도 먹으면서 네. 재밌게 할 거야. 막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네. 근데 판당 1,0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봐요. 아, 그거 안 되죠. 웃으면 못하지. 못 웃죠. 네. 되게 진지 이러다 막 싸움도 나고 네. 처음 그쵸. 봤는데도 야, 너 손 바꿨지 뭐 하자면서 싸우잖아요. 그쵸. 저는 창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경직을 하고 본인 리듬과 텐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안 쓰면 네. 안 썼으니까 망해도 하등상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지만 이제 망했을 때 멘탈 스트레스와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적어도 파이낸셜 스트레스는 없다 보니까 내 리듬과 텐션이 더 나와서 조금 더 막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들과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게 생존에 약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돈이 없다고 해서 창업에서 불리한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은 그 요새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을 이제 종종 최근에 좀 성공을 하시면서 자기계발서를 쓰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자본 창업은 거짓말이고 무는 0이잖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적어도 몇만 원이라도 들 수밖에 없어요. 저자본 창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자본 창업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저자본 창업에 사람들이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본인 및 창업팀의 인건비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자본이 되는 거지. 그쵸. 사실 그 인건비가 최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인당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판단을 안 하시는데 그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만든 아이템 중에 이제 시드 오토파츠라는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사 중에 덴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비스가 있다면 일본엔 덴소거든요. 덴소에 납품을 할 정도의 회사가 됐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를 만들 때 든 돈이 맨 처음에 2만 원 어디에 썼을까요? 사업자 등록에. 아, 사업자 등록 2만 원을 못하죠? 못해요? 못해요. 2만 원. 2만 원을 이제 도메인 값. 아, 홈페이지. 홈페이지 만드는 건 공짜잖아요. 워드프레스 쓰거나 하면. 2만 원으로 도메인 사고 또 2만 원을 더 썼는데 저랑 제 파트너 명함 파는데 만 원씩. 그렇게 시작했어요. 야. 그리고 최근에 한 2만 원을 더 썼는데 전단지를 저희가 저는 이제 마케팅도 저비용이라기보단 좀 다이렉트한 타겟 마케팅이 아니라 약간 스나이핑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잖아요. 워런티가 끝난 분들이 저희 고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길 다니다가 딱 보면 저 차 보증 끝났을 텐데 하는데 이제 전단지 꼽아드리고 오기 때문에 그 전단지 제작용으로 또 한 2만 원을 썼죠. 근데 이게 B2C도 매출이 나고 B2B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아유, 하신 지 얼마 된 거죠? 그 시드 오토파츠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어요. 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근데 B2C를 생각하고 했다가 B2B가 더 커졌어요. 와. 왜냐면 이제 수입차 부품을 분석하는 R&D용 부품 문의가 지금 그래서 저희 고객사가 덴소도 있고 모비스는 아직 납품을 안 했지만 미팅을 진행했고 LG 마그나라는 거기도 이제 저희 지금 고객사 중에 하나고 와. 야, 이런 가능하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이게 진짜. 지금 아직까지는 재밌는 게 국내에 수입차 부품 구매 대행 서비스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대안이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장담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못 구하는 부품은 아예 못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 마지노선. 그러면 저 17개 중에서 아,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망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 뭐 이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망할 것 같았는데 잘 되더라. 큰 기대가 없었는데 잘 됐다 뭐 이런 거. 일단은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입차 부품 구매 대행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는요? 이거 정말 대박이다 했는데 망한 거. 일단 앱들. 앱들. 앱들은 처음이기도 했고 야, 이거 잘 될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앱들은 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들도 이게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쵸. 만들 MOQ라는 게 있으니까.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제 제조업들은 만들고 나서부터 재고와의 씨름이 시작됐죠.
아,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보면서 좀 느끼신 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아이템은 뭐든 크게 상관없다. 오, 네. 네. 제 아이템에 교집합이 없어요. 네. 뭐 어떤 일련의 모도 없고. 맞아요. 네. 여기 보면 그냥 뭐 커머스 브랜드만 순차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고. 그거 외에는 교집합이 없어서 아이템이 뭐든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저는 취업이랑 창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아, 네. 창업도 똑같아요. 네. 취업도 저는 제가 현대자동차에 10년간 일을 했지만 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10년을 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원하긴 했죠. 근데 원하는 게 현대차여야 해가 아니라 뭐 삼성, 현대, LG 가면 좋지. 이 수준이었지. 뭐 모든 취준생들이 그렇잖아요. 대기업 가면 좋지인데 창업도 내가 이 아이템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네.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으로도 무슨 아이템을 하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네. 뭐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에 아이템을 갖고 너무 크게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학생들이 아, 교수님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1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이잖아요. 1학기에 그 질문을 받으면 네. 폭죽 공장에 가서 네. 폭죽을 떼온 다음에 네. 그걸 갖고 대천해수욕장 가서 팔아라. 아, 네. 그 다음에 2학기가 끝나면 네.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당근마켓이 됐건 요새 무료 나눔도 많고 아니면은 좀 오래된 동네 골목골목 가면 사람들이 버려놓은 드럼통이 있어요. 그거 주워다가 군고구마 리어카를 만들어서 골목 목을 좀 잘 잡은 다음에 목을 잘 잡은 다음에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아라. 그러면 하는 학생이 실제로 있나요?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최근에 그 CEON이라는 네. 잡지가 있어요. 네, 월간 잡지. 네, CEO들 이제 네. 인터뷰하는. 거기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네. 비슷한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더니 네. 자기가 안 그래도 네. 일을 잠깐 쉬던 사이에 경주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네. 주말마다 군고구마 장사를 했대요. 아, 네. 근데 한 달에 한 3,400 정도 남았다고. 와, 엄청 팔았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폭죽 장사를 해라, 군고구마 장사를 해라 라는 이유는 고민할 시간에 경험하는 게 낫다. 네. 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저는 100견이 불여일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그러면 100문이 1견이 되고 이제 100견이 1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문이 불여일행이 돼요.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이제 읽는 것보다 한번 해가는 게 훨씬 낫다. 너 고민할 시간에 네. 한번 해보면 생각해보면 폭죽을 파는 거는 이 사입장사란 말이죠. 그쵸. 공장 가서 떼와서 내가 여기 마진 얼마나 남길지 몫은 어떻게 할지 주변 경쟁자들과 내가 어떻게 다르게 팔지 왜냐면 혼자 폭죽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가면 여러 곳에서 팔잖아요. 네. 그 다음에 폭죽 팔다 보면 뭐 어린애들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LED 불빛 들어오는 장난감도 팔아볼까? 송풍기도 같이 팔아볼까? 여름이니까 네.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군고구마도 똑같아요. 이거 군고구마 굽는 김에? 굽는 김에 밤도 한번 구워볼까? 그쵸. 아, 그 다음에 고구마를 뭐 호박고구마를 팔까? 밤고구마를 팔까? 이런 고민부터 사실 그 과정 안에 1년에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포지셔닝부터 시작해서 가격 설정부터 매출부터 영업이익부터 단기 순이익까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할 시간에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기 귀찮으면 네. 나가서 한번 해봐라.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도 창업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네, 전공 자체가 네. 융합 창업 전공이기 때문에 네. 네.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폭주 파는 거 이런 걸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이에요. 고민이라는 게? 그냥 고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이게 될까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네. 저희가 궤도에 좀 익숙하게 살아요. 이게 약간 선진국의 증거이기도 한데 네.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가 요새는 놀이학교 유치원에 갑니다. 갔다가 초중고 대를 가잖아요.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이 트랙대로 살다가 갑자기 야
너 해보고 싶은 창업 해봐 하면 애들이 공중에 붕 뜨잖아요. 네. 트랙이 없어서 거기서 갈팡질팡 약간 무중력 상태로 영화 그래비티에 나오는 산드라 블록처럼 허우적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의 트랙을 잡아주는 게 지난 학기부터 제가 그 지금 5년차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게 아예 실전 창업 수업을 만들어서 이 창업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 네. 그래서 무조건 스토어를 만들고 무조건 너네는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해야 되는 거를 1년의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다 가르쳐서 지난 학기에 총 12명의 학생이 들었는데 12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12명의 실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해서 매출까지 경험을 해보게. 아예 그냥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죠. 괜찮네요. 네.